올라갈 수 있나? 네. 디말라 파이산. 네. 시아노? 네. 천차짜리 있으시네. 천차 중도? 시청 가는데 2,000차, 오는데 2,000차 4,000, 4,000, 4,000, 8,000 가능해 재밌는 데서 아 국가네? 응 제가 앉아서 쉬시면 돼 아무 데나 앉아서 쉬시면 돼요, 잠깐. 2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런 거 타고 갔대요. 아. 좀 무섭죠, 근데. 네네네. 네. 네. A 땡 땡이 땡이만. 아. 그래도 이제 샤오피도 뭐 다 보양하면서 그래. 응. 땡이 땡이만. 단지. 시큐리티 시큐리티. 롱중에 롱중에 로빼네. 타비 타비. 네 출발합니다. 계속 사진 촬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짐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 경비가 나온 겁니다. 저기 저쪽에 있는 의자는 공짜고 여기는 따로 돈을 받습니다. 하나에 100샷입니다. 네, 저쪽에 있는 다리가 우정의 다리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지어준 다리입니다. 지금 한 20%? 레슨 라인노? 20% 정도만 지금 완성됐어요. 나달리 레슨 라인노 라우비비 에라 다라싱 디팀버 방울로 내가 또 티카이노메 아와 달라 도와던가 저로 아래 심은 아루 적대래 오빠는 아메나 이 남여다가 니에 아영 김영이 내가 로 영머리 김영이 오빠 자디말리 자디네마 롱아 생다 그린 칼라 롱아 그린 칼라 야매 나 오빠 오빠로 아이 생년이만 아시라 롱아 뻔해 이만한 아이 아시. 어때래? 내가 좀 그가 뻔해래 양 엄마. 네. 역동하는 어때요? 네 여기. 저도 그 디자인 타임비 더 뼈도아니야는? 존. 달라고 해로 야옥이 첫째 사이케 스베이 어디로 와면지면은? 네. 그냥 나 배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네네네 이게 우정의 자리가 언제 하는 거야? 지금 재개했다고 들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어준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쪽 동네는 뭐라고 있니? 여기 달라 달라섬 달라? 네 그리고 여기서 달라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바닷가도 하나 나오거든요 갯벌 바닷가 2시간 정도 걸려요 야이필라 응? 야이필라 응 아빠마? 워터와이 야이? 응 혹시 야오돔에서도 해 야오돔에서 보내줘 놀래매 얘가 빠마가 응? 얘가 두도가 얘가 빠야마 야오돔에서도 야시페이마라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먹고 싶어 하는데 시켜라 이러고. 자, 신망쩍 아연사태 때문에 가운데 신망쩍 신망쩍 밥도 크면 오빠가 짜기로 받아오고 그래서 아메달레 짜기 때 아메달레 짜기 때 이래 아니 앞으로 사기 왜 안 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야채 그냥 여기다 찍어 드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가지. 가지? 네. 돼지고기는 완전 동굴인 것 같아요. 그쵸. 오, 이건 좀 난이도 있는 음식인데. 약간 된장 느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깡된장? 네네네. 물통 깡된장? 아, 그거 약간 좀 썩은 것 같은데 안에? 아, 썩었어? 네, 그래 먹지 말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아, 난 이거 맞아, 진짜 맞아.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전에 얘기했던 시큼한 게 우리나라 신김치야. 네. 이거는 맛이 좀 세네요. 그쵸. 이거를 잘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이게 난이도가 좀 세요. 이거 애들 밥도 비벼 먹어? 밥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요. 기본 옵션으로. 어, 많다. 괜찮은데? 너무 많은데? 네? 이거 그냥 고기요. 묵국 같은 거. 묵국.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괜찮으세요? 전혀 안. 오. 먹는데? 오. 맛있어. 잘 드시네요, 진짜. 뭐로 이러니까. 이게 맛있다, 이게. 아. 어, 야, 맞다. 아, 맛있는데? 아? 이거 맛있어. 순서는 젓가락으로. 모르고 먹기가 그래, 진짜. 비주얼은 좀 그래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맛은 괜찮아요. 이거 봄처럼 생겼다. 먹어봐. 코리아노며, 엘르며고 아마다게 받아 짤 때. 아마다게. 이런 걸 못 먹는 애들 있었어요? 이 정도 음식을? 이런 거 못 먹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안 먹고. 아, 나 이 양반은 맞나 봐. 아까 얘가 뭐 아까 달걀이었죠? 오리알 네. 난 이게 너무 맛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라면을 부르는 맛이다. 저 이렇게 숟가락을 꼭 음식마다 놔요. 야만 음식. 안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 저는 친해지려고
미얀마인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잘 먹으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우리도 뭐 애들이 막 김치찌개 잘 먹으면 막 좋아하니까.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국뽕?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좋아하고. 미얀마 현지 음식이 이 정도라도 놀랍다. 아니 저희 진짜 아 나는 맛있다. 내가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 우리 미친듯이 시켜봤어. 네 진짜 맛있다. 하나도 뭐 하나가 맛없는 게 없어. 하나 진짜 오늘 잘 먹네. 아, 미얀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와. 꼭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녹화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녹화. 야, 비포 애프터 찍었어야 돼. 아까 이게 딱 그때랑 지금. 그러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야,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느낄 거야. 살만 살짝씩. 고해타운? 식당은요? 지금 달러 환율 때문에 더 싸진 것 같아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미얀마가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7만짜리 나왔으면 한국 돈도 한 6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두 배 이하로. 자 여기 우리 그럼 그래프 볼게요. 네네. 여기다 정리를 하시고.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대기 들어가시고. 네. 내일 공항 3터미널에서 네. 5시 반. 네, 5시 반. 그리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17분이고요. 오늘도 양곤에 광복궁과 관련된 발자취 찾으려고 여러 군데 돌아봤고요. 이제 내일은 새벽부터 만달리로 이제 떠납니다. 만달리 가서 피노린도 잠깐 가보고요. 만달리 왕궁이나 만달리 언덕까지 가볼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들어가서 취침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